이거는 찐 반등이고 내년까지 쭉 이어질 것 같다. 큰 주가나 경제만 얘기한 게 아니라 개별 종목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빅테크, 테슬라도 사이클로 봤을 때 어떻게 됐지? 금이나 원유 같은 경우도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에릭과 함께 다시 또 긍정적인 분을 좀 모셔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에릭.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에 이제 그 에릭이 구루들의 아이디어를 소개할 때까지만 해도 눈을 씻고 이렇게 찾아봐도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런 사람 없나 이렇게 찾아봤는데 최근에는 긍정, 부정 이렇게 한 번씩 소개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부정적인 거 얘기를 했다면 이번 주는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아, 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긍정적인 뷰도 이제 심심찮게 잡히긴 하더라고요. 오늘의 이 긍정적인 얘기를 하신 주인공은 연수익률, 이게 오타가 아닙니다. 10%의 전설의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이분이 이제 이번 이제 반등이 CPI 발표 이후에 반등이 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베어마켓 랠릴까 아니면 정말 찐 반등일까 궁금해하는 이제 사람들이 의견들이 많은데 이분의 의견은 이거 찐 반등 맞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년까지 상승을 쭉 즐겨라 라고 말하는 내용을 오늘 가져왔습니다. 제가 눈을 씻고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연수익률이 10.000%가 아니고 저게 10%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100배입니다. 아, 이게 뭐야 이게? 알겠습니다. 네, 이 연수익률 10%의 이제 전설의 트레이더는 레리 윌리엄스라는 분입니다. 이제 트레이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분인데 42년생, 올해로 81세, 이제 투자 업력이 상당히 오래되신 분이고요. 인간 돈 복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87년도에 투자 월드컵이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1년간 하는 투자 월드컵이 있었거든요. 만 달러를 가지고 이제 참가하는 월드컵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 만 달러로 시작을 해서 1년 동안 100만 달러로 불려서 우승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만 달러면은 한 천만 원 정도 되는데 백만 네. 달러면은 얼마예요? 한 천만 원이라고 하면 10억 정도. 아, 네. 천만 원으로 10억을 번 거네요. 더 대단한 게 이게 87년도니까 87년도에는 블랙 먼데이가 있었잖아요. 이제 블랙 먼데이 터지기 전까지는 20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아, 어마어마하신 분이네요. 아무튼. 네, 어마어마하신 네. 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 정말 또 기인 같은 면모가 나오는데 이제 본인만 실투 대회에서 우승한 게 아니라 이분 딸이 영화 배우입니다. 이제 미셸 윌리엄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영화 배우죠. 뭐 마릴린 먼로와 함께한 일주일 뭐 이런 여러 유명한 영화에 나왔던 배우인데 배우가 여고생 때 자기가 투자를 가르쳐가지고 실투 대회에서 1등을 시켰습니다. 이때 수익률이 이 미셸 윌리엄스도 한 1200%, 1100% 정도 기록을 하고 우승을 했고 그 외에도 자기 제자들을 많이 가르쳐서 이 대회에 우승시킨 경력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분이시네요. 이분의 의견이니까 더 관심이 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게 정말 믿기지 않는 이 일화들이 많은데 한번 이제 이분이 이제 강연을 자주 하거든요.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면서 이제 실제 자기가 매매를 하는 거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강연을 하면서 매매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100만 달러를 번 또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와 정말 이제 기인 같은 면모가 많으신 분입니다. 기인이네요 정말.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차트 고인물이라고 써놨는데 이제 이분이 나이도 많고 경력도 어마어마하신 만큼 이 차트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인물인데 퍼센티지 R이라는 지표도 본인이 개발했고 이제 COT라고 또 원자재 쪽에서 상당히 유명한 지표도 본인이 개발했고 또 차트 보면은 뭐 맥디라든지 뭐 스토캐스틱이라든지 뭐 이런 흔한 유명한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표들을 만든 사람들과 친구거나 다 지인입니다. 고인물.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이제 42년생이라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금융시장에서 일을 하셨던 분일 거라는 게 생각이 들어서 또 요즘같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또 좋은 인사이트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도 사이클을 좋아하시나 봐요? 아, 네, 맞습니다. 켄 피셔 컨텐츠에서 이제 사이클을 소개를 드렸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사이클 이론의 창시자다. 내가 이제 사이클의 아버지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고요. 실제로도 막 70년대, 80년대부터도 이제 사이클 관련된 책을 활발하게 펴냈을 정도로 사이클에 정말 진심인 분입니다. 지금 여태껏 나온 이효석 아카데미에서 소개해 주신 이제 전문가분들이랑은 조금 논리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 공급 측 사이드가 이렇고 수요 측 변수가 이렇고 뭐 근데 이제 에너지가 큰 변수인데 뭐 유가 생산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지금까지 주로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은 인플레이션을 설명을 할 때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이렇게 되고 아 지금이 변곡점이고 이제 꺾이는 점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꺾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 분이라고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어떤 이유로 이렇게 찐 반등이라고 했냐? 우선은 이제 이 사이클로 본인이 봤을 때 주가라든지 경제를 봤을 때 뭐 경제도 괜찮고 인플레이션도 이제 잠잠해지고 뭐 주가도 이제 이
너무나 반등이 확실한 국면이라서 이거는 찐 반등이고 이게 뭐 반짝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쭉 이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큰 주가나 경제만 얘기한 게 아니라 개별 종목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빅테크, 이제 팽들은 사이클로 봤을 때 어느 시점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테슬라도 사이클로 봤을 때 어떻게 될지, 그리고 금이나 원유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내일은 투자왕 채널에서도 계속 이제 레리리움스를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 올해 초부터 계속 좀 상승을 주장을 하셨거든요. 거의 캠피셔랑 포지션이 거의 뭐 똑같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긍정의 끝단에서 항상 자리를 지키셨군인데 이분이 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올해 내내 상승을 주장하다가 틀렸는데 상승은 주장하다 틀려도 괜찮다. 하락은 주장하다 틀리면 안 되는데 상승은 주장하다 틀려도 괜찮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이분은 이제 뉴스를 잘 안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는 절대 또 보면 안 된다. 투자를 할 때 또 그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이클로 봤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될까? 이제 올해 연말부터 이제 내년까지 시원하게 오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원하게 오르네요. 이 검은색이 주가고요. 이게 작년에 올해를 예측한 건데 빨간색은 이제 레리 윌리엄스가 만든 사이클 지표거든요. 한 장기 4년 이상으로 주기화를 시켜서 만든 지표인데 이거를 보시면은 12월 22일에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이제 쭉 오르고 12월엔 좀 안 좋습니다. 안 좋다가 이제 12월 말에 저점을 찍고 그 이후로 23년부터는 쭉 올라간다 라는 게 이분의 지론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 사이클 하나만 가지고 와서 앞으로 그냥 주가가 올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외에 또 이 상승을 예견하는 이런 징후들이 많다고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사이클도 기간에 따라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기 사이클도 있고 장기적인데 이분은 보통 4년을 기준으로 나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년 이하는 단기, 4년 이하는 장기인데 근데 이 장단기 사이클들이 서로 이제 상승하는 국면이 겹치는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겹치는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이 역사적으로 나왔을 때 보니까 대부분 다 상승을 했더라 이렇게 겹치면은. 그래서 지금 이 표도 보시면 55년도인데 이제 장기와 단기가 다 이렇게 지금 상승 국면이 겹치지 않습니까? 네. 실제 주가도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60년대도 그렇고 지금이랑 자주 비교되는 70년대나 80년대 역시도 이렇게 겹치는 국면에서는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 라는 게 이분의 설명입니다. 뭐 그 외에도 뭐 90년대 2010년대도 다 맞아 떨어졌는데 예외가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2019년은 이렇게 둘 다 겹쳐서 상승하는 국면인데 2018년 말, 이제 19년 초에 이렇게 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좀 안 맞긴 했는데 그래도 이 이후에는 상승을 했다. 그래서 뭐 2019년은 그래 뭐 뒤에 상승하긴 했지만 시점이 틀렸기 때문에 이거는 작동 안 한 실패 사례라고 얘기를 한다고 쳐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상승의 확률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확률이 높다는 거죠, 확률이. 2018년 이때쯤에는 이제 트럼프가 뭐 미중 관세 뭐 등등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 때문에 조금 변수들이 좀 생긴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지금은 이 순간이 어떻게 되냐? 아하. 지금이 바로 이렇게 이 장기와 단기 사이클이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오를 확률이 높고 한 사이클상으로 보니까 한 내년 5월까지는 쭉 오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 강한국님 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아 사이클 얘기하시면서 아 그냥 뭐 뉴스를 뭐하러 보냐 그냥 이거 이때 사서 이때 팔면 된다. 근데 너무 간단하고 쉬워가지고 아 저거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맞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헷갈리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또 무시할 수는 무시할 수가 없어. 또 자꾸 맞으니까 네. 또. 네, 그 외에도 또 좋은 증후가 있다. 그게 바로 이것도 이 강화홍님이 그러니까 늘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 2로 끝나는 해에 하반기 혹은 연말부터 이렇게 랠리가 시작되더라. 그래서 뭐 82년뿐만 아니라 72년, 뭐 62년, 52년도 그렇고 뭐 92년, 뭐 2000년, 2012년도 다 그냥 예외 없이 연말이나 혹은 하반기부터 이렇게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그 다음 해까지 3년으로 끝난 해까지 쭉 이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 2022년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이제 2013년까지 또 랠리가 쭉 이어지는 거를 보여주는 또 이제 근거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하니까 또 그런가 보다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서 좀 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또 더욱더 필승 패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1950년부터 2022년까지 그냥 10월부터 한 11월 말까지 기간 동안 주식이 얼마나 올랐나라고 보니까 한 77% 확률로 상승을 했더라.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거는 뭐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77% 이상의 확률로 이 10월부터 11월은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11월 말까지는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게다가 또 아이러니하게 10월부터 또 반등을 했어요. 그 글로벌 네, 증시가. 아 이게 또 맞는 것 같네 또. 그리고 또 이제 이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이 더 즐거운 해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2로 끝나는 해 다음에 이제 랠리가 이어진 그것도 있지만 그 외에 그냥 이 전체 해를 쭉 통틀어서 봤을 때 50년도부터 2020년까지 그냥 쭉 통틀어서 봤을 때 연말부터 해서 연초까지 랠리가 쭉 이어질 확률이 한 80% 정도 되더라.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순간부터 내년 초까지 좋을 거라는 거는 자기는 뭐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심리적인 면에서도 상승의 조건이 준비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 이 경제를 얘기할 때 소비자 심리를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가 거의 뭐 역사상 거의 최악이다. 80년대 이후로 최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 지수만 보면은 정말 거의 80년대보다 더 나쁘거든요. 정말 80년대랑 비슷한 수준으로. 근데 이렇게 안 좋았던 80년대에는 어땠을까 과연 주가가 보니까 이게 80년대에 바닥을 찍었다가 또 계속해서 다음 해까지 상승을 하더라.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 이런 거죠. 부정 심리가 이렇게 안 좋으면은 이렇게 너무 안 좋으면은 반드시 반등이 오고야 만다라는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이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다른 보조 지표들도 많이 개발을 했는데 센티멘트 지표도 본인이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개발한 센티멘트 지표로 봐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센티멘트 지표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 그때 항상 주식이 높은 확률로 반등을 했는데 지금 그 구간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매수세도 그러니까 유동성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지표 중에서 머니 플로우 인덱스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가, 종가, 시가랑 이제 볼륨이랑 해가지고 뭐 지금 시장에 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뭐 얼마나 빠지는지 뭐 이런 거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윌리엄스는 이거를 이용을 해서 또 이제 스마트 머니라고 하죠. 기관 자금에 좀 더 특정을 할 수 있는 지표를 본인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지표나 차트를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본인이 유료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업 비밀이라 자세한 이제 공식은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어쨌든 이제 본인이 만든 이런 스마트 머니의 행방을 알려주는 지표를 보면은 밑에 있는 빨간 선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감소하긴 했는데 근데 주가랑 대비하면 굉장히 지금 좋은 신호다. 왜냐하면 주가는 10월까지의 지금 주가입니다만. 이제 이때 지금 저점을 기록을 했는데 아예 저점을 기록하지 않았단 말이죠. 오히려 고점에서 조금 빠진 정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 들어오는 돈의 흐름이 주가에 비해서 상당히 튼튼하기 때문에 이 역시 상승을 좀 가리키는 이 사인이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스마트머니들은 돈이 지금 바닥이 찍기 전부터 7월 8월 달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주가는 그렇다 치고 그럼 뭐 경제는 어떻게 되냐? 지금 가장 주요 관심사가 인플레랑 경기 침체인데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사이클로 설명을 했습니다. 인플레도 한번 쭉 사이클로 만들어 보니까 이 6년 주기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인플레 사이클 한번 쭉 보니까 지금이 이제 꺾이는 이 변곡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 사이클로 보면은 지금 꺾여서 뭐 2023년까지는 계속해서 쭉 빠지는 이제 구간이기 때문에 본인이 봤을 때는 이제 정점을 찍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내려갈 일만 남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항상 이제 70, 80년대랑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70년대 인플레이션 흐름과 80년대 인플레이션 흐름을 지금이랑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이 그래프는 이제 74년 이후에 70년대 인플레이션의 흐름을 지금이랑 비교를 해본 건데 이것도 역시 지금 이제 꺾이는 지점이랑 겹치거든요. 그리고 80년대 인플레이션의 이제 행방이랑 비교를 해도 역시나 지금 이제 꺾이는 지점이라는 게 윌리엄스의 주장입니다. 비슷한 시점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네. 그 외에도 사이클 외에도 이제 연준에 가면은 CPI 외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가격 지표들을 이제 해놓은 게 있거든요. CPI도 보면은 너무 이렇게 꺾이고 있고 이제 CPI가 이제 가중평균이 들어가잖아요. 가중평균을 빼고 그냥 가격만 순수하게 봤을 때도 꺾이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뭐 이런처럼 금융적인 변수를 고려한 물가를 봐도 이렇게 꺾이고 있다. 그래서 뭘로 보나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는 거는 너무 자명하다라고 다시금 강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침체도 안 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논리가 상당히 독특합니다.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파란색 선이 M2의 증가율을 또 사이클화 시킨 거거든요. 주기화 시킨 건데 이거랑 M2 사이클과 GDP를 비교해 보니까 이제 M2 사이클이 GDP를 경제 성장률을 좀 선행하는 경향이 있더라. 보니까 지금 이렇게 사이클상
MT 중과열이 빠지는 구간이고, 근데 2023년 초부터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하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GDP도 본인은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침체는 안 온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제 금리는 유가로 좀 예측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유가가 물가에 영향을 주고, 물가는 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추측을 한것 같은데, 이 빨간색은 이제 레이 윌리엄스가 만든 유가의 사이클입니다. 이제 검은색은 이제 금리고요. 보면은 이제, 유가가 금리를 좀 선행하는 경향이 있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본인 유가 사이클상 이제 한 12월까지, 올해 연말까지 이제 유가가 정점을 찍고 그 이후로 이제 23년부터는 계속해서 그냥 쭉 빠지더라.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도 금리가 이 흐름을 따라간다고 보면은 금리도 내년에는 계속해서 이제 인하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도 하락할 거다. 이거 뭐 사이클로 그림으로 설명하니까 이거 뭐다 그럴듯하네요, 그냥. 그럴 것 같네, 그쵸, 좀. 보니까, 네. 네. 아니 뭐 다른 논리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림 내가 이렇게 사이클 그려봤는데 이거야, 이거야 이러니까 다 그럴듯하네요. 뭐 금리도 낮아져, 유가도 낮아져, 전부 다다 좋은 일만 생겨. 뭐 이런 느낌이긴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 보시는 분들도 이제 사이클의 답답함을 이제 느끼셨을 텐데, 이제 뒤에 나름의 또 설명을 하거든요. 왜 이게 사이클로 설명을 하는지. 이제 후에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 개별 종목에도 이 사이클을 적용을 합니다. 소위 그러니까 팽이라고 하죠. 이제 팽 네. 주식도 사이클을 한번 딱 만들어서 보니까 23년에 이 매수 기회가 온다. 연말의 바닥이네요, 연말에. 그쵸. 연말, 그 23년 초이 시기에 이제 바닥이 오고 그 이후로 계속 오르더라. 그래서 팽의 매수 시기도 이 좋은 매수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마존을 본인이 딱 떼놓고 아마존의 주가도 한번 이 주기화를 시켜보니까, 사이클을 만들어보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게, 3월부터 이제 상승할 확률이 100%더라, 사이클을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내년 3월부터 쭉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0%가 있어요, 확률이? 아마존입니다, 여러분, 아마존. 그럼 테슬라는 어떨까? 테슬라 같은 경우도 사이클을 만들어 보니까 조금 힘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말, 내년에는 굉장히 힘들어지네요. 근데 이게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상장한 지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테슬라는 14년도에 상장하지 않았나요? 아, 그렇죠. 이거는 사이클을 만들기에는 조금 데이터가 부족하지 않나 싶긴 한데, 어쨌든 이번에 의견으로는 테슬라는 힘들어질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아, 네. 그뭐좀 빨간색으로 쫙 칠해놔가지고 아주 안 좋아 보이긴 하는데, 과연 이분이 맞을지. 에릭이 말한 대로 이게 데이터가 좀 부족하긴 할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원자재 같은 경우, 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 사이클을 마치고 이제 곧 상승 사이클에 진입을 하고 있고, 유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2월에 이제 피크아웃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사이클을 제시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은 아 차트만 봐도 딱 모르냐, 이거는 트레이딩의 대상이지 이걸 투자할 대상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레리럼스가 올해 내내 상승만 주장하다가 좀 틀린 경향이 있거든요. 하락이 하락장이 아니라 조정장이다 라고 했다가 이것도 빗나가기도 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해는 틀리신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네, 올해는 계속해서 좀 예측이 틀렸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틀린 거를 쿨하게 인정을 하면서, 근데 나 틀렸는데 상승하다 주장한 거니까 틀려도 괜찮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냐면은 바우를 연도별로 쭉본 건데, 이게 하락하는 해보다 상승하는 해가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틀려도 결국에는 상승을 하고, 이제 상승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상승하다 틀리는 건 주장이가 괜찮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쿨하시네요. 네, 아주 쿨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거와 관련해서 뉴스를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은 부정편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긍정과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좀더 부정적으로 편향해서 생각하는 게 진화 과정에서 생긴 인간의 본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제 부정적인 뉴스가 뭐 맹수가 나타났다든지 산불이 났다든지 이런 뉴스가 우리 생존에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득 과정에서 생긴 어떤 이제 본능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부정편향의 본능이기 때문에 뉴스도 역시 이런 부정적인 뉴스가 잘 팔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레리 윌리엄스가 원래 이제 언론학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전공을 할 때도 배웠는데, 부정적인 뉴스가 잘 팔린다고 가르친다. 뭐 인간의 본능상 부정적인 뉴스가 잘 팔리는 건뭐 당연한데, 근데 앞서 말했듯이 투자라는 거는 부정 베팅보다는 긍정 베팅이 승률이 훨씬 더 높은 게임이다.
근데 우린 뉴스만 보면은 이제 우리 본능상 부정적인 뉴스가 더 많이 나오고 또 우린 또그 부정적인 뉴스에 끌리기 때문에 이 투자 게임에서 우리의 승률을 낮추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뉴스를 보지 마세요. 이효석 아카데미는 보세요. 네.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이클에 대해서 예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기가 마추픽추에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 마추픽추에서도 이 마야 문명의 사람들이 춘분과 추분을 이 정말 고대 그리스라든지 다른 문명이랑 비슷하게 다 지켰더라. 본인이 그게 되게 신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생각해보면은 이제 북반구, 남반구로 완전히 갈려서 이 계절이 다르지 않은 이상 뭐 당연히 이제 날씨에 따라서 농사를 짓는 건 당연히 패턴이 비슷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본인이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이제 투자자니까 트레이더니까 주식시장에 대입을 해봤더니 아 이게 추분에는 이게 한 9월 한 셋째 주? 9월 말 정도 되잖아요. 추분이. 이번에는 주식이 정말 기가 막히게 떨어지더라, 역사적으로. 또 시장을 봐도. 그래서 주분에는 반드시 팔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인터뷰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주분에 주식을 팔라는 건데? 뭐 그때 추수하니까 뭐, 주식도 추수한다, 뭐 이런 개념인가? 그게 되면 뭐 이해가 너무 안 돼가지고, 왜 추분이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도 이유를 모른다. 근데 뭐, 이 사이클이 이유가 맞는 게, 그게 중요하냐? 이유가 뭐가 중요해? 그냥 맞는 게 중요하지. 라고 요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사이클론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죠. 이유보다는 맞는 게더 중요하다.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뭐 이유를 맞추려고 하고 유식해 보이려고 투자하는 건 아니긴 하죠. 네, 뭐 네가 연구해서 뭐 박사를 할 거냐? 라고 그러니까 하면서 말이에요. 네, 이 맞는 게 중요하지 않냐? 라고 설명한 바가 있고요. 이건 뭐 이제 이 저의 뭐 개인적인 생각도 좀 들어간 평입니다만 사이클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 강력한 평균 회귀 논리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결국에는 우리의 패턴을 주기화한 거잖아요. 인간의 패턴이 계속해서 어떻게 평균적으로 반복되는 게 있다라는 논리인데, 뭐그 대표적인 예가 그래프는 이 소위 말하는 여행주들, 뭐 항공주나 이제 레저, 이런 주식들의 시즈널리티를 나타낸 겁니다. 보통 1년 동안 이런 주식들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나 하고 보면은 7월부터 이렇게 또 급격하게 오르거든요. 7월이 보통 이제 휴가 시즌이니까 오르는 이유도 있고 또 사람들이 7월에는 이 휴가 시즌에는 이런 여행주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오르는 이유도 있겠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반복성이라는 게 사이클에 나타나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거네요.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 포인트인 건데, 원래 이런 사이클이 있는 거에 있을 거고, 이 사이클이 있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레이디 윌리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사이클이 있는 게뭐 일부. 그런데 오늘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다 그럴듯할 것 같은데? 라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생기면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사이클이 또 하나. 이렇게 해서 가중돼가지고 더 주가에 발현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이 사이클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이런 반복되는 패턴이 바뀌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시즌얼리티 관련해서 유명한 명언이 있잖아요. Sell in May, go away, and come at Labor Day. 그러니까 5월부터 7월이 주식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월에는 팔고 나가고 노동절이 9월에 있으니까 그때쯤 다시 시장에 들어와서 9월, 10월 하락할 때 그때 이제 다시 진입을 해라 라는 얘기인데 근데 레이리 윌리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항상 이랬던 게 아니라 51년 이후부터 생긴 룰이다. 이 51년도부터 이제 연준이 금리를 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연준이 이제 금리 결정권이 생기는데 그 이후로부터 이런 패턴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이 우리의 행동 패턴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 주로 이제 굉장히 큰 매크로적인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우리가 보통 하는 평균적인 패턴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거든요. 이 사이클에 확 벗어나는 이 시기들을 보면은 뭐 금융위기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코로나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레리 윌리엄스도 본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이클과 주가를 비교를 했을 때 사이클은 오르는데 주가는 덜 오른다든지 아니면 사이클상 오르는 국면인데 주가는 빠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 사이클이 안 맞는다고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올해 2022년을 보면은 이 시즈널리티에 좀안 맞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연초에.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변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레이리 윌리엄스의 사이클론이 맞으려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변수가 더 이상 우리 평균적인 패턴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내년 초까지 맞으려면 이제 결국엔 돌고 돌아서 인플레이션인데 과연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나서 이 평균적인 생활 패턴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요게 바로 이 레이디 윌리엄스의 사이클론이 맞느냐 틀리냐에 아마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우리가 자주 들은 얘기죠. 셀인 메이, 5월달에 팔고 나가라. 그리고 이제 9월, 10월쯤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라. 이 전략이 굉장히 잘 맞았던 전략이기도 해요. 근데 올해는 이제 1월부터 계속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그좀안 맞았긴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레이 윌리엄스의 얘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이제 여러 사이클들의 이제 이 상승 구간이 중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승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그 외에 뭐 다른 조건들도 너무 좋다. 뭐 센티멘트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상승을 위한 재료들이 다 준비가 돼 있고,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침체라든지 이런 것도 뭐 사이클상 인플레이션은 꺾이고 경제는 다시 성장하게 되는 그런 국면이고, 그 외에도 뭐 노동시장을 봐도 전혀 뭐 침체가 오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이제 개별 자산에 대해서도 뭐 빅테크나 금은 이제 사이클상 곧 매수 기회가 있을 것 같고, 테슬라나 원유나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나는 좀 별로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 전체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상승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상승 베팅이 남는 잠사고, 이 상승 베팅을 못하게 만드는 이런 뉴스들은 투자 승률을 낮추기만 하기 때문에 뉴스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지 않나라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초반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분이 워낙 수익률도 좋고 뛰어난 투자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는데,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이게 뭐야, 논리도 없고 그림만 짝대기만 뭐 그려놓고 막 오른다 빠진다 이러는 것 같이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사이클을 그리기 위해서 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셨을 거고, 그런 노력을 폄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전략이 이번에도 맞을 수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에릭,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